반갑소 집행관. 회사당은 자네도 반갑고 이 어둠의 시기에 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걸 보니 한없이 기쁘. 저그의 공세가 두 배로 강해졌는 피닉스? 이럴 수가. 집행관은 자네가 저그에게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건가? 뭐 비참하게 패배한 형제들이 내 부서진 육체를 복구했지. 이제 난 용기병의 차가운 로봇 껍데기 안에 있네. 내 친구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무슨 소린가? 정신이 쿨하지 않으면 패배는 부끄러운 게 아닐세. 그리고 이렇게나마 아이유를 섬길 수 있지 않나.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지. 자네 둘 다 알아야 할 것이 많아. 알다리스와 대유해가 자네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네들을 구속하고 암흑기사 제라투를 처형하려 하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 동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한국에 낡아빠진 전통에 매달리다니. 그래, 그래서 더 위험하지. 그들은 지금도 자네를 쫓고 있네, 테서다른. 하지만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자네 곁을 지키겠네. 엔타로아 둔 고결한 피닉스야. 집행관, 보아하니 모두가 생존하려면 우리 형제들로부터 암흑기사단을 보호해야 해.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아무리 대의회라도 우릴 막진 못할 걸세. 집행관이여, 저항을 멈추고 배신자 테사다르와 함께 대의회의 심판 앞에 투항하시오. 무법자 제라투를 감금하고 칼라의 법도대로 다스릴 것이오. 알다리스, 주인들에게 돌아가 암흑 속에서 밀담이나 하시오. 당신들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적에게 내몰지니. 그의 뜻은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부탁인가? 지함이 공격받을 것이라 하든 이루어지리다. 다이얼을 위해서라면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기다려. 잘 찾아라. 다이얼을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다이얼을 위해서라면 가슴 나라다. 그리하겠다. 시골이다. 다이얼을 위해서라면 무슨 부탁인가?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그리하겠다.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전설이 교전하신 나라다.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타라든 하이어를 위해서라면. 암흑 전선은 교전 중입니다. 집행관 알다리스, 광기를 거두시오. 형제들이 서로 학살하는 광경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소. 당신들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까 두렵지만 이제 난 대의회에 투항하겠소. 엔타로아든 집행관, 전투를 포기하지 마시오. 기사단은 태사단. 니놈은 너 자신을 형제들의 자비로부터 끊어냈다. 그리고 테란 행성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지. 대의회의 신성한 의지에 수차례 의문을 품기도 했다. 게다가 이처럼 어두운 시기에 고향을 저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비통한 건 신성 모독적인 암흑의 이단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불경한 힘을 우리의 힘과 병합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남길 말이 있는가, 타락한 기사단원이여. 알다리스, 대의회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내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난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오. 난 동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내 명예를 더럽혔고 내 계급과 신분을 버렸으며 가장 오래된 고대 전통마저도 저버렸어. 하지만 일순간이라도 내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요. 나는 기사단원이기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향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오.